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야마하 PSR-SS900 스플릿 포인트 설정하는 방법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플릿 포인트는 키보드 전체 건반에서 어느 건반을 기준으로 해서 리듬 파트와 이쪽 멜로디 파트로 나눌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변경하고자 하는 리듬 하나를 선택합니다. 4번 피아노 발라드 리듬을 예로 들어서 한번 스프릿 포인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키보드 우측 상단에 보면은 메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 봅니다. 누르면은 메뉴 1, 2가 나타나지요. 예, 메뉴 1을 선택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 메뉴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칸 위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보면은 스프릿 앤 핑거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레프트, 라이트, 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타일을 보면은 현재 G2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G2가 스플릿 포인트란 얘기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G1이고요. 자, 한 옥타브 올리면은 여기가 G2가 되겠죠. 네. 자, 이 G2 위에를 보면은 네, 이렇게 음색이 나오지요. 자, 한번 리듬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코드를 진행할 때 예, 여 G2까지는 예,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예, 위에는 이제 멜로디 음색이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G2로 설정된 것을 이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 여기 보면 이제 G2로 되어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이제 화살표 버튼이 두 개가 있죠. 아래쪽으로 설정하고자 할 때는 좌측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예, 위에 쪽으로 설정하고자 할 때는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G#2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예, G#2니까 이제 왼쪽 버튼을 눌러서 하나 내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리면은 자, 아까는 이제 G2가 이제 스플릿 포인트라서 여기서는 멜로디 음색이 안 나왔죠. 자. 자, 이렇게 이제 스플릿 포인트가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저장을 해야만이 이 전원을 껐다 키더라도 변경된 스플릿 포인트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장을 안 하면은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자,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메모리라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꽉 누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메모리를 시키고 다음 과정은 이제 여기 보면 뱅크를 이동하는 버튼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있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뭐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예, 지금 변경된 것이 있는데 저장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세이브를 누릅니다. 그럼 또 메뉴가 나타나는데 제일 위에 이 우측에 세이브 히어를 누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단에 보면은 또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또 경고가 나타나죠? 여기서 Yes를 누릅니다. 네, 그러면은 변경된 스플릿 포인트가 예, 그대로 이제 4번 이 리듬에 저장이 된 겁니다. 예, 다음은 스프릿 포인트를 해제하고 전체 건반을 이 멜로디 음색으로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피아노 발라드 리듬을 선택했는데요. 이제 어떤 음색을 이제 전체 건반으로 사용할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음색을 선택할 때는 여기서 이제 프리즈 버튼을 누르고 이제 음색을 선택하지요. 자, 1번 피아노 음색. 예, 전체 건반을 이제 피아노 음색 건반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스플릿 포인트에 의해서 이쪽 왼쪽은 리듬이 나오고 오른쪽은 멜로디가 나오지요. 예.
이렇게 이제 리듬과 멜로디를 연주하는데, 전체 것만을 피아노로 다 쓰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키보드 좌측 제일 끝에 보면 ACMP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이렇게 끄면은 이제 스프링 포인트가 해제가 돼서 전체 것만을 이제 피아노 음색으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자, 여기서 프리즈 버튼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음색 뱅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링으로 연주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트링 음색 하나를 선택. 네. 네, 5번 스트링 음색이죠. 이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